제가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요. 어? 뭔가요?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예열마루 직원인 우리가 상반기 대표 기획 프로그램 하나씩 맛보기로 소개해 주는 거 어때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그럼 우리 시간 순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그럼 제가 2018년 예열마루 기획 공연의 포문을 힘차게 열어줄 신년음악회부터 해볼게요. 신년음악회는 품격 있는 공연장이라면 반드시 하는 공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한 예열마루 신년음악회는 올해 경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합니다. 경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가 대단한 연주단체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경기 필의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앱솔루트 시리즈는 했다 하면 전석 매진을 했고요. 2015년에는 한국 오케스트라 최초로 독일 베를린 피라모니콜에서 공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를란트 뮤직 페스티벌에도 한국 오케스트라 최초로 정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연주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열마루에서는 신년음악회를 통해 언제 경기피를 만나볼 수 있다고요? 1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작년에 클래식 예호가들의 발걸음을 예열마루로 이끌었던 대표 기획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네, 물론이죠. 클래식 마니아들을 사로잡았던 브런치 콘서트와 헬로 오페라 이 두 시리즈 말씀하시는 거죠? 브런치 콘서트 강현주 피아니스트가 이번에는 또 어떤 주제를 통해 클래식 마니아들의 귀를 호강시켜줄지 기대가 큽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월과 6월 두 번 진행될 예정인데요. 2018년도의 주제는 영화라고 하니 이번 브런치 콘서트는 좀 더 대중적인 매력이 더해져 말랑말랑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열마루의 헬로 오페라 시리즈가 있는데요. 단계별 클래식과 친해지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클래식이라는 장르에 쉽게 다가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설이 곁들여져서 오페라 한 편을 보면서도 이해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요. 올해 상반기 5월에 예정된 오페라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되겠고요. 이건 역시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다시 3월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공연이 하나 있죠? 네, 예열마루가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는 뮤지컬 시리즈가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에서 빵빵 터지고 있는 뮤지컬 광화문 연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따뜻한 봄날,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될 광화문 연가에 기대감이 충만해지고 있는데요. 작년 뮤지컬 영웅의 주역이었던 안재욱 배우가 이번에는 광화문 연가의 주인공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에서 가창력 끝판왕이었던 캐치걸 차지연도 광화문 연가의 또 다른 주인공인 월화 역에 캐스팅됐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아주 기호강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또 새롭게 시도하는 주목할 만한 공연도 있는데요. 공연장 내부에서 하는 공연이 아니라 색다른 형식의 공연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공연을 놓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5월에 있을 야외 콘서트인데요. 야외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예열마루 건물 내부 공연장이 아닌 외부 장소 어디서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층 테라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옥외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형식의 자유로움과 편안한 콘서트가 이번 야외 콘서트의 컨셉이니까요. 네, 그래서 편안한 재즈와 아카펠라와 같은 부담스럽지 않은 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라 예열마루를 좀 더 편안하게 만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백건우, 김선욱, 손여름, 임동혁까지 피아니스트 슈퍼스타들이 예열마루를 많이 방문했었는데요. 작년에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에 이어서 올해는 바이올린 라이징 스타를 한번 초청해 보았습니다. 바로 임지영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최근 바이올린 연주가 중에서 가장 확실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예열마루 상반기 기획 공연 정말 풍성한데요. 예열마루를 사랑하고 월간 디지털 뉴스레터를 애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미리미리 잽싸게 드리는 소식이었으니까요. 꼭 기억해두셨다가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2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